와. 와우.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저기서 밥 먹을까요? 그럴까? 첫날도 둘째 날도 테이프 고백을 저한테 해주셔서 마음을 되게 좀 열고 봤거든요. 원래 썸 타거나 남친이랑 타는 거야. 지금 남친이잖아. 누가 뭐랑 뭐가 중요해. 나한테만 좋으면 되지. 뭐 되게 오늘 데이트하는 동안 액티비티 한 걸 해서 그런 건지 뭐 제가 재하님이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건지 되게 즐거웠어요 오늘. 그래서 나머지 만약에 데이트도 한다면 연결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 와우. 와 저기다 치면 느낌 장난 아니겠다. 물 흐르는데 옆에서. 이게 분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딱 봐도 맞네. 오, 약간 리드하는 스타일. 저런 아주 사소한 거에서 그 남자, 여자의 그 성향이 다 드러나요. 다정함이라든지 배려도 느끼기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거기서 인성을 보일 수가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거죠. 이런 거 할 때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요. 아, 이거 안 하셨구만. 이거 잡고 있어봐요. 내가 할게. 이거 이제 잡고 있어봐요. 응. 내가 갈게. 응. 뒤에서 저렇게 하면 또 심쿵이지. 근데 저보다 연하였는데 오빠처럼 약간 리드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연하 연상이 없어요, 저때. 아, 없죠. 네, 리드하는 사람이 오빠지 뭐. 네.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 참 괜찮단 말이야. 하나하나에가 들렸다 놨다 해. 라면? 콜? 아우, 나 너무 좋아, 라면. 근데 왜 버너가 없어? 버너 없이 할 수 있어요. 아, 요즘 저렇게 나오더라. 밥 못 먹은 거 알지? 오빠는 밥을 다 챙겨줌. 어우, 오빠래. 짠.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하루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 응. 와우, 이건 뭐시죠? 맛있어. 소스.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와.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기대 이상인데? 밑에. 가만히 있어봐요. 뭐 묻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런 걸 묻히고 다니면 어떡해? 그게 무엇이죠? 몰라. 까만 건데? 벌레인가? 그윽했어 방금. 와. 나 되게 잘 먹지 않아요? 잘 먹는 여자가 좋아. 내가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맞아. 오. 나 궁금한 게 본인이 테이프를 첫째 날, 둘째 날을 나한테 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요? 아닌가? 잠깐만. 그랬으면 좋겠어. 오호. 뭐야? 그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나는 유추하기를 본인인 것 같아서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한결같은 남자가 되게 매력이 있지. 한결? 내 왜 나한테 안 줬어? 아, 그러네. 궁금하네, 진짜. 갑자기 그치, 물어봐야지.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당신과 이렇게 보낼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나는 그날 하루에 나한테 임팩 있는 사람한테 그냥 고백했어. 임팩 어떻게 줬지? 그러니까 임팩을 할 수 있는 날이 없었잖아. 그냥 웃기만 했지. 그리고 난 당신의 진정성과 당신이 뭐 이런 걸 몰랐었잖아요. 그래, 둘의 시간이 너무 없긴 했어.